무슨 요리를 고를지 모르겠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아, 정말 완전 요리비는 놀라워요. 진짜 재밌어요. 세상이 이런 걸 처음이라니까요. 세상에 안 써봐도 다 알 수가 있어. YJ 요요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요요는요, 세인트 엠버시 벤슨 포기 세운 회사죠. 세인트 엠버시의 요요 커맨더 제트. 아, 커맨더 제트네요. 커맨더 제트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커맨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자, 커맨드가 그 예전에 커맨더가 그 안에 핑거팁이 잘 되는 요요로 또 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많은 사랑을 얻었던 그런 요요입니다. 자, 그 요요가 나왔던 세인트 엠버시에서 두 번째 요요가 나왔는데요. 완성도가 아주 높은 요요로 다시 커맨더 제트란 이름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스펙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능은 어떤지 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디자인을 이제 벤슨 포기 했나봐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좋습니다.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스펙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펙은 57mm입니다. 여기가 57mm고 다소 큰 사이즈예요. 57mm면. 자, 그리고 폭은 45mm로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저 홀리가 44mm인데도 이제 넓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홀리보다도 약간 더 넓은, 이제 확실히 이제 보통 요요들보다는 넓은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무게는 66g으로 크기에 비해서는 적당한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빠른 기술을 좋아하는 벤슨폭 스타일에 맞춰서 만들어진 요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가 이거는 이제 스트레이트 H 프로파일일 수도 있는데 가운데 쪽 몸체는 스트레이트고요. 겉에 림 크기를 봐서는 H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만한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던졌을 때 감은 좀 무거워요. 던졌을 때 감은 무거운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66g이다 보니까 약간 무게감이 좀 있는 형태고요. 가운데 바디보다 림 쪽에 무게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무거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벤슨 폭이 이제 롤 계열 기술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롤 계열 기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 계열 기술을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 플레이를 좋아하는 플레이어다 보니까 붕 뜨는 느낌이 없네요. 약간 적당히 묵직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작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콤보를 한번 연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콤보를 연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베어링도 그 전에 버전에 비해서 베어링도 이제 좋은 베어링으로 바뀌었습니다. V컷 베어링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던졌을 때. 네, 던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네, 무게에 비해서 되게 잘 움직이는 그런 좋은 요요입니다. 네, 벤슨 폭 스타일이 딱 그렇게 묻어나네요. 이제 그런 요요입니다. 자, 커맨드 Z처럼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커맨드 Z처럼 왜 가운데 핑거팁 홀을 안 팠는지. 근데 핑거팁 기술 때문에 다른 기능을 버려야 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핑거팁 그 홀을 없애고 다른 부분적인 기능에 좀 더 충실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인지 커맨드 Z보다 확실히 조작감이 좀 더 깔끔해졌어요.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움직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잡스러운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가격도 조금 더 싸진 편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런 커맨드의 느낌은 그대로 살리고 경기용 요요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좀 더 충실히 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용으로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그런 요요입니다. 네, 지금까지 벤슨 폭 시그니처 커맨더 Z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즐거운 주일날.